겨울 찬바다 속에 뛰어들어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펭귄 수영 대회인데요. 겨울 파도를 헤치며 2016년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쪽비 파도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 한겨울 백사장을 수영복 차림의 인파가 점령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들면서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한여름 해변가로 착각할 만큼 한바탕 물싸움에 열기가 넘치고 남극의 펭귄처럼 유유자적 수영을 하며 추위를 즐깁니다. 아빠 목마에 탄 채 파도를 헤치는 아이도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 펭귄들의 새해를 맞는 힘찬 각오에 추위는 저마치 물러갔습니다. It was really fun, really, really exciting, a little bit cold. Great way to start the new year. Fresh and ready for the new year. 바닷속 추위를 견디며 무근해의 흔적을 씻고 힘찬 화이팅으로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한 사람들. 지난 한 해 마음이 때가 많이 깼었는데 오늘 겨울방에 다 시선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고 대한민국 경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서귀포 펭귄 수영대회. 맨몸으로 겨울바다를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